앱을 실행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주황색 포인트로 interest 포인트가 표시되게 되고 수평과 수직 영역에 메쉬가 칠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플레인 트래킹 실습에 앞서서 AR 엔진에서 인식한 interest 포인트와 플레인을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론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긴 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편이 더 명확하게 와닿으실 테니까 한 번쯤은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새로운 씬을 만들어 줄게요. Hello AR 파운데이션을 듀플리케이트 해주시고요. 이름은 Plane Tracking Visualization으로 지어볼게요. 여기 AR 세션 오리진으로 들어와서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줄 건데요. Add 컴포넌트를 누르고 AR 포인트 크라우드 매니저를 검색하시면은 만들어져 있는 컴포넌트가 나옵니다. 이 포인트 크라우드 매니저는 특징이 되는 인터레스트 포인트를 파티클로 뿌려주게 되는데요. 여기에 포인트 크라우드 프리팹을 연결해 줘야 돼요. 근데 뭐 우리가 굳이 만들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포인트 크라우드 프리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XR, AR 디폴트 포인트 크라우드를 추가를 해주시고 이 프리팹을 그대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AR 디폴트 포인트 크라우드를 일단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면 AR 포인트 크라우드를 파티클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는 스크립트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인식된 인터레스트 포인트를 표시하기 위해서 유니티의 파티클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파티클이 얼마나 유지가 될 건지 듀레이션을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파티클의 컬러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그리고 파티클이 최대 몇 개까지 뿌려질지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빌드를 하게 되면은 카메라 화면에 이제 각각의 인터레스트 포인트마다 파티클이 뿌려지는 형태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플레인도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이 인식된 인터레스트 포인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플레인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 플레인도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보겠습니다. AR 세션 오리진에서 AR 플레인 매니저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컴포넌트가 나옵니다. 이 AR 플레인 매니저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레인 프리팹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제공을 하는 게 있어서 그대로 사용을 해줄게요. 우클릭, XR, AR 디폴트 플레인을 추가를 해주시고요. 이 오브젝트를 그대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디텍션 모드라고 있는데 이 디텍션 모드에는 플레인의 호리젠탈만 인식을 할 건지, 버티컬만 인식을 할 건지, 아니면 전체 다 인식을 할 건지 설정을 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이 AR 디폴트 플레인도 한번 오브젝트 내부를 확인을 해볼게요. 플레인을 메쉬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줄 수 있는 스크립트 코드가 있고요. 이 인식한 플레인 영역을 표시를 해주기 위한 메쉬 렌더러가 있고, 그리고 그 플레인의 테두리 부분을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라인 렌더러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 플레인 부분은 이 디버그 플레인이라는 매테리얼로 표시가 될 텐데요. 뭐 디폴트 값은 이 매테리얼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원하시는 평면 매테리얼이 있으면 그걸로 선택을 해주셔도 무관합니다. 일단 저는 디폴트로 해볼게요. 이 라인 렌더러 부분도 플레인의 테두리가 되는 라인의 두께를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테리얼 값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뭐 커스터마이징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디폴트로 설정을 하고 빌드를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앱을 실행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주황색 포인트로 인터레스트 포인트가 표시되게 되고 수평과 수직 영역에 메쉬가 칠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레스트 포인트가 많은 영역은 더잘 인식이 되고요. 굉장히 빠르게 벽면과 평면을 인식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